22대 총선 이후 다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특검,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에 관한 특검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검찰이 이를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외친 야당의 압승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집권 후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는가?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 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생명신체의 자유는 민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다. 검찰 개혁이 곧 민생 문제다.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알아보자. 검찰 개혁의 제일 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70여 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 공소권,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로 검찰 권한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 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감옥. 그런데 현 정부는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편입해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했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12년 12월 20일 선고 20112 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현 정부는 삼권 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 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을 위반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 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2022년 9월 10일 시행되었고, 이른바 수사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2020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1월 1일 시행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2020년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년 11월 1일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 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 7조 8조. 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다. 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안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다. 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 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